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안녕하세요. 1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은별입니다. 닥터스탁 시즌3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른한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함께하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희 소통하면서 1시간 동안 즐겁게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에서는요. 1시간 동안 오늘장 이슈는 물론이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찬 내용으로 꽉꽉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사연을 저희가 오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문자 상담으로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내 종목에 대해 답답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으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가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방송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문자 상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문자 상담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태건 전문가와 주식 정보를 매일매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세 글자를 적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가 있는데요. 3270 네 글자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우리 시장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0.7% 밀리고 있고 2차 전지 약세로 코스닥은 800선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도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치료제 관련 섹터인데요.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겸상적 혈구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전자 치료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도 있고요. 20%가 넘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부분들이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말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래도 코스닥보단 코스피 쪽이 하락세가 조금 적은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보임에도 항공주라든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또 옵션 만기일에 해당이 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FOMC 이제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외국인이나 기관, 양시장 모두 순매도 또 동참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 역헤드 앤 숄더인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원 밑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가도 이틀 동안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80달러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연말 혹은 내년엔 또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이유 없는 급락이 좀 나온다든지 그리고 하락폭이 좀 심한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집중 또 매수에 동참하신다고 하면 긍정적인 이제 매매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환율 부분이 약세를 보이는 게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이 답답하면은 이 종목 고민을 좀 해결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중에 종목 고민들 문자 상담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책 그 방안들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한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3270 네 자리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잠시 후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님의 순간포착 검색 시기 받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함께하시거나 이태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이죠. 이태건 세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고 선물까지 받아가시는 알찬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에는요. 종목 수익률 중간 점검하고 AS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태건 주식닥터 다크호스 공략주입니다. 제우스고요. 11월 9일 방송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14.36%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종목 리뷰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제우스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9일이라고 하면 지난주 아닙니까,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지난주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했는데 네. 목표가 도달한 거죠? 네, 뭐 네. 1차는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목표가 보면서 이제 홀딩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 또 편입이 되면서 그리고 저가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로봇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1차 목표가가 4만 1,500원을 먼저 좀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한 2.5% 정도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었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없는 하락 혹은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좀 봐야 되는데, 차트 좀 모습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차 목표가 4만 1,000원을 먼저 이제 달성을 했는데 4만 3,000원까지 고가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 4만 5,0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게 전 고점 부근이 될 텐데 4만 5,000원까지 도달을 하면은 1차적으로 그리고 2차까지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절반 이상은 또 이제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좀 이제 조정을 받는 혹은 횡보하는 이런 구간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 이상도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2차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보유하면서 흐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크호스 공략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에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우스 14%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크호스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서 다크호스 공략주에 대한 꿀팁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는 게 먼저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접수 지금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궁금하신 분들도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태건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검색식에 대한 정보 푸짐한 선물까지 알차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특징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기대했던 종목이 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네. 이제 고점을 찍고 나가지고 네. 지금 한 60%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네. 있어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 깊게 봤었던 이런 종목이고 뭐 그래도 이제 3분기 적자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밴드가 공모가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면서 상장을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65,8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표 실적에 대한 발표가 시장에서 좀 신뢰를 얻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인해서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그리고 뭐 에코프로 HNN 같은 이제 그룹주들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이런 효과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가 실적이 이제 하락세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본다고 하면 충분히 조정을 겪은 이후에 아직 매수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후에 재진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그리고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실적 부분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신규 상장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아무래도 시장에 계속해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타이밍에 다시 눈여겨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공모주에 동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홀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새롭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고점을 찍고 지금 한 6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아직 접근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5%나 급락했어요. 네. 네. 제주항공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네. 사실 좀 전에도 이제 시장에서 오늘 항공주라도 그리고 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네. 쪽에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틀 연속 7% 넘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WTI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72달러 그리고 뭐 두바이 같은 경우 77달러 이 정도 선에서 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8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이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국적기
보다는 이 LCC의 업황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중에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규 여객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도 이제 노선들을 계속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4분기 연속해서 흑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하면, 코로나 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만 원 선이 좀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리고 저점 구간에 있다. 실적에 대비하면 사실 지금 부분이 이제부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유가들이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더 이제 제주항공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의 흐름들을 좀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시면서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오늘 7% 넘는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저점에서 나타났었던 이런 흐름들이 수급이 꾸준하게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한 4일 연속 양봉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도 좀 나왔고 6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번 더 좀 슈팅이 나오고 온다고 하면 12,500원선이 좀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LCC 연말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초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내년 또 이제 설날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유지를 하셔도 긍정적인 매매 전략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급락으로 반등하고 있는 항공주, 그 가운데서 LCC 기업인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12,500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단계적인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항공주들 들고 계시거나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저희 문자 상담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진행되는 문자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고민들 시원한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들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고 금요일만 이태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게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태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로는 남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오늘 장 초반부터 네. 좀 급등을 했었죠. 맞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아마존 관련된 이런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아마존 이제 AI 미국에 이제 진출한 25년도부터 이제 미국 이제 현대차에게 탑재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 때문에 이 아마존 수혜를 보고 있었던 아마존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던 이 남성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인 이런 테마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25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소식은 굉장히 증시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반길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고점 부분에서 전 고점들을 좀 뚫지를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부터 이제 아마존 이제 AI가 부각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슈가 또 이제 조용해지다 보면 다시 또 이제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착안해서 이해하시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측면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흐름들을 좀 이제 보시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점 부근이죠. 전 고점 부근인
2,700원에서 800원 이 라인대인데 오늘 이 라인대를 좀 도달하지 못하고 사실은 좀 밀린 이런 흐름인데 한 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렇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 고점 부근이 27,000원에서 2,800원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이제 매매 전략 꾀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원 혹은 뭐 2,600원 이상에서도 현금화 하셔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재미수가 좀 들어가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강할 거고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1시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방송 시간 중에 종목 상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전문가님의 검색식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검색식이 뭐예요? 사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네. 주식 시장에서 한 2,500 종목이 되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증세에서 유일하게 또 시장의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렇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보유하신 HTS 상에다가 검색식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리고 종목들을 좀 발빠르게 또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증시들이 좀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셔도 사실은 수익이 나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이제 증시가 오늘같이 좀 하락하는 이런 증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각되는 이제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몰리고 그리고 뭐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혹은 또 2차 전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수급 이동들까지도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선별해서 선택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조금은 편하시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제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뭐 장중 시황이 됐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도움 얻어가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태건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메시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까지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외롭게 주식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 상담 접수 받고 있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이태권 전문가님의 시원한 방송 처방전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답답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74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루닛이고요. 매수가가 10만 8,500원,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금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계속 보유하면 눈처럼 소복소복 수익이 쌓일까요? 네, 굉장히 감성적인 네.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루닉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13만 원까지 좀 올랐다가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 존재를 했고 그리고 금리들이 계속 시중금리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봤거든요. 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부식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기 좀 시작을 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뭐 이제 나쁜 자리는 아니다. 건강하게 좀 조정도 겪고 있고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슈들도 또 이제 재료들도 또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1만 원까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좀 흐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게 또 오늘 좀 나온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차원 AI 영상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FDA에게 또 시판 전에 허가를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의료 수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또 발표도 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이 되면서 1분기 때 또 이제 관련된 제품이 굉장히 좀 많죠.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만약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서 좀 지켜보면 좀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들 좀 보시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지금 자리 9만 5천 원 선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증시들이 좀 내려앉는 이런 상황에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더 상승 흐름들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10만 8,5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11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재료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닉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이제 매수가보다는 좀 이제 하락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1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 12만 원을 좀 보는데 12만 원 선이 좀 돌파가 되면 전 고점까지도 좀 지켜봐도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또 하락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6천 원 정도 보면 될 거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물 전략 짜시면서 이제 전략 짜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으로 루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도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2만 원 돌파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 기분 좋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고점 돌파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589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테크윙 매수가 9,400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요, 51주 신고가를 좀 꾸준하게 돌파하는 종목인데요. 계속 돌파 가능할까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테크윙 같은 경우 차트 흐름들이 너무 굉장히 좀 좋죠. 네. 그리고 또 이 역시도 이 HBM하고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테크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흐름들이 좋지 않을 때
뭐 6,000원대까지 계속 하라 그랬다가 6,000원대부터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이제 확보를 하면서 만 원은 좀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를 전문적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있을 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선이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제 9,000원부터 이제 만 원 사이가 저항이 굉장히 조금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보시면 이런 자리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밀리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에서 테크잉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만원선이 조금 돌파가 되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오늘 뭐 종가 전에도 뭐 상승 반등이 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크잉을 좀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9,400원인데 사실 9,400원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이제 기다리셨다가 만 원이 좀 넘고 그리고 이제 11,000원이 도래되는 이런 시점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반도체는 뭐 하루 이틀 볼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내년 업황이 더 좋다고 시장에서도 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좀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1차 목표가를 우리가 한 11,000원 정도 만원선까지는 뭐 오늘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한 자리이고 11,000원 정도 일단은 1차 목표가 보시고 12,000원을 2차 목표가로 좀 보면서 좀 진행할게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제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그래서 12,000원을 일단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이 좀 깨지면 조금 더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8,900원까지만 손절 라인 대비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잉에 대해서도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그래 내 종목도 궁금해하신 분들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298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이고요. 13만 5천원 25%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8월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진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성일 하이텍뿐만이 아니죠.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일 하이텍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성일 하이텍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 흐름들이 좋아져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 고점 대비하면 거의 이제 뭐 절반 정도까지 하락은 한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 부분에
수준에서 좀 위치를 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가 밀린다고 하면 전 저점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셔도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과연 13만 5천 원까지 오냐 이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2차 전지들을 매수를 할 때 단기로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셀 3사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이제 장밋빛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진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13만 5천 원부터 하락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BID나 그리고 뭐 샤오펑이나 샤오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스럽게 이제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조금은 밀리긴 했지만 사실 가격이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을 주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 가격에 대해서 사실 영업이익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이버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정체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개의치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진입하셔라. 그렇지만 비중은 더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매보다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비중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어차피 성인하이텍이 에코프로가 올라오면 성인하이텍도 당연히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저점 부근에 좀 해당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사실 박스권 굉장히 지금 저점 부근에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이제 오늘까지 또 사형제가 됐죠. 에코프로 관련주들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여기까지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8만 원 선까지 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라도 성인하이텍 지금 자리에서 매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보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인하이텍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기다리는 마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비중을 늘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 실현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네 번째 문자 상담이죠. 86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와 비중이 100%인데요. SM이고요. 9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9,100원이니까 현재 손실 구간이죠. 특히나 오늘 많이 밀리네요. 네, 아무래도 에스파 영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말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지금 이제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봤었을 때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런 흐름들. 왜냐하면 카카오가 SM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들도 지금 이제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M 역시 이런 여파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런 사법 리스크가 종결이 돼야지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제 비중이 당연히 좀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100% 들어오셔서 지금 막 99,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한 10% 정도 좀 빠졌죠. 그러면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는 절반 이상은 이제 손실을 감내하시더라도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이제 갈아타시는 쪽으로 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오늘 9만 원 선까지 조금 내려와졌고 전 이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8만 2천 원 선, 8만 원 초반 선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카카오가 연기금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곤 있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조금 체크 엔터주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본다고 하면 JYP라든지 뭐 YG라든지 다른 종목들 하이브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 역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8만 원 정도 좀 보시고요. 네. 네, 8만 원 선으로 좀 보시고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이 반전 정도는 좀 매도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으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4900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TYM 8500원에 20%입니다. 계속 추매를 하다가 비중이 커졌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랐죠.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추가 매수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TYM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에 관련된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일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동 같은 경우 뭐 이제 농슬라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TYM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농기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대장주보단 2등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업황 개선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이제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단지 지금 업황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고 국내 시장의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TYM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5,000원 라인들 요 라인이 그래도 이제 저점 부근에 조금 이제 위치를 해 있어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은 더 이상 좀 늘리지 마세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리서치 이제 증권사 리서치들도 계속 이제 매도 리포트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은 늘리지 마시되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차피 올라오긴 해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냐 그 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은 하락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아쉽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보시면 한 손절 라인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을 봤을 때는 손실을 절반이나마 지금 한 20%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점인 4,810원 있죠. 4,810원 라인이 하향 돌파가 된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10%는 업황이 이제 좋아질 것 같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홀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 저점인 4,81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YM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810원 하향 돌파 시에 일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다크호스 공략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공개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혜성 DS라고 종목이
해성 DS입니다.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판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기업이죠. 이제 프레임 기판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이제 9%로 이제 3위에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과거부터 계속 이 기판 사업에 대한 이런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아쉽게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좀 보였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HBM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DRAM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호황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점 부근부터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저점 대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4일 연속 보시면 이제 양봉이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52,000원 부근인데 전 고점 부근인 이제 57,000원 선까지는 이제 1차 목표가로 조금 보시되 여기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전 고점 부근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항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까지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63,000원 부근 정도 전 또 이제 저항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1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해성 DS 손절과 이제 4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가격대별로 전략 짜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크호스 공략주로는 해성 DS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 57,000원, 2차는 63,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한 종목 갖고 오셨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네, 종목입니까? KC텍입니다. KC텍이요? 네, KC텍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제 사거래를 연속해서 이제 양봉이 떠 있는 그런 종목이 증시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와 또 반도체 소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CMP 장비를 국내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기술력을 좀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 한 4.9%를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좀 보시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고점 부근은 조금 넘어섰어요. 이 역시도 KCT도 52주 신고가에 해당하는 이런 흐름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점 부근들 매물을 조금 일부는 뚫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이제 26,5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 정도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고점 부분까지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목표가까지는 28,500원 라인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0원 정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이제 1차,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충분히 대응하시면서 편안하게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은 사실 이제 오늘 증시가 좀 좋지 않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가에 매수 동참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KC텍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4.9%에 투자를 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26,500원, 2차는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널
채팅방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노란톡에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방송 시간 외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검색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시간 또 알찬 시간으로 꾸려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